기본적으로 미니맥스 알고리즘은 서로에게 적대적인 두 플레이어를 가정합니다. 그러니까 적대적이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adversarial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게임이죠. 그러니까 삼각형이신 보면은 정삼각형 아니죠. 바로 보고 있는 삼각형과 역삼각형, 거꾸로 보고 있는 삼각형이 각각의 서로에게 적대적인 두 경기자구라고 가정을 하면은 이제 얘는 이 점수가 마지막으로 이제 터미널 상태에서의 점수가 높은 것을 원하고 얘는 얘의 점수가 최소가 되도록 가장 적게 되기를 원하죠. 왜냐하면 서로 적대적이니까. 그럼 만약에 경우의 수가 이렇게 터미널 상태에서 32, 18이 주어진다 그러면은 얘 입장에서는 3을 선택하겠죠. 왜냐니까 이 점수가 어쨌거나 얘한테 가장 적은 것이 얘한테는 가장 좋은 점수가 되니까 그렇죠. 마찬가지 2, 4, 6 중에서도 2를 선택하고 14, 5, 2 중에서도 2를 선택하게 됩니다. 근데 서로의 목적이 서로 정반대가 되는 거죠. 이게 제로섬 게임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얘가 선택하는 것은 3이고 2고 2고 그럼 얘는 이 중에서 어떤 걸 선택하게 될까요? 얘는 제일 높은 걸 원하니까 3을 선택하게 되겠죠. 그러면은 이 세 가지 경우의 수 중에서 얘는 이쪽으로 3이 가장 높은 쪽을 선택하게 될 것이 미니맥스 알고리즘의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미니맥스 알고리즘은 일단 우리가 전제라는 것이 이 결과를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결과를 알고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이 플레이어들이 합리적이어야 된다는 거죠. 비합리적으로 움직이게 된다 그러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얘가 갑자기 12를 선택해 버린다거나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약하게 되면 첫 번째 두 플레이어들 그리고 뭐 지금은 두 명입니다만은 뭐 나중에 세 명도 되고 이런 명도 될 수가 있는데 레셔널 합리적이어야 되고 두 번째 이것은 제로섬 소사이어티입니다. 그러니까 한 명의 이익은 다른 한 사람의 손해가 되는 거죠. 그런 것이 이제 미니맥스 알고리즘이죠. 이건 뭐 그렇게 뭐 개념적으로 어려운 것도 없고 단순한 겁니다. 이걸 이제 우리가 작성할 팩맨 게임에 적용하게 되면은 이 상태가 각각의 이제 이 상태가 마이너스 8,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0, 플러스 8 상태로 볼 수가 있는데 보시다시피 이제 우리의 에이전트하고 코스트가는 서로 간에 애드버세리얼한 관계죠. 서로가 적대적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 정도 떨어져 있는 경우하고 요만큼 있는 경우하고 요 경우하고 서로가 누구에게 이익일 것인가. 그러니까 에이전트의 관점에서 이익일수록 플러스 손해일수록 마이너스를 준다면은 이 상태는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그죠? 그리고 우리가 코스트가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면은 얘는 이쪽으로 가겠죠. 마이너스 10으로 오겠죠. 왜냐니까 에이전트한테 손해가 얘한테는 코스트한테는 이익이니까. 그래서 따라서 이 단계는 마이너스 10이 되고 그리고 여기서는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8을 선택하게 되겠죠. 둘 중에서 더 큰 손해를 주는 것이 마이너스 8이니까 따라서 마이너스 8이 됩니다. 그럼 얘는 마이너스 8과 마이너스 10 중에서 뭔가를 선택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에이전트 입장에서는 마이너스 10보다는 마이너스 8이 낫죠. 따라서 에이전트는 이쪽으로 오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레셔널하고 제로섬이라고 하는 것을 가정했을 때 이렇게 서로 적대적인 두 플레이어가 이제 번갈아 가면서 각자의 행동을 결정한다고 할 때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죠? 이거는 예전에 그럼 이 값은 어떻게 우리가 구해졌는가를 생각해야 되는데 밑에 마이너스 8,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0 이런 값들은 어떻게 도출됐을까 하는데 이거는 우리 예전에 공부했던 것 중에서 reinforcement learning을 했었죠. 기억을 상기하는 의미에서 여기가 스타트 라인이었고 여기가 뭐 골이었다거나 그런 경우 있었죠. 골이고 이 골로서 여기는 플러스 10점이었고 그리고 여기는 뭐 마이너스 10점이었죠. 마이너스 10점. 그래서 얘가 저 중간에 어떤 장애물이 좀 있다고 생각했었고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S 여기서 에이전트가 출발하는 거죠. 똥똥똥똥똥똥 가서 플러스 골 10에 도착하면은 10점을 얻는 거고 마이너스 10점에 도착하면은 10점을 뺏긴다고 할 때 각 셀들의
값들, 그걸 이제 우리가 유틸리티라고 얘기를 했었죠. 유틸리티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죠? 이것을 이제 터미널이라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 터미널이 되고, 그리고 S는 여기에 출발하는 친구 이름을 우리는 이제 플레이어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각 셀의 값들을 이제 유틸리티라고 하죠. 그리고 이것을 터미널은 다시 둘로 나눠지죠. 하나는 맥스가 되고 하나는 민이 되고 최수가 되고, 그죠? 이것이 이제 이 용어들이 우리 이제 이 알고리즘에서 쓰이는 용어들인데, 이런 셀들을 또 다 여기서는 스테이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전에서도 뭐 리인포스먼트 러닝 할 때도 각 셀들은 스테이트라고 표현을 했었죠. 그죠? 요 용어들에 대한 개념들을 같이 한번 정리를 해두시기 바랍니다.